추워? 아니, 아니 잠바 입고 왔습니다. 있어? 아니 매직빵님은 마술사인데 왜 이렇게 티셔츠를 많이 내셨지? 어, 마술사가 아니라 치과의사. 아, 매직빵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팩트체크 치과의사입니다. 자, 강점기가 시작됐습니다. 뭐 이렇게 케이크가 왔지? 누가 보내셨나요? 이거? 이야. 응? 고독한 대성제방에서. 아, 고독방에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1등 했어? 아니, 오늘 녹음이 언젠지 날짜를 봐야지. 두 분 다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 오늘 9일. 내일은? 10일. 그러면? 텐텐절.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1등이랑 뭔 상관이에요? 텐텐절? 1등이에요. 쌍텐절 그거야? 쌍텐절. 축하합니다. 저것도. 허치 오빠, 오빠. 이건 오빠 머리띠 하는 거네. 이거 모자 위에다 올려봐. 싫어. 아이.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건 그리고 매직박이 보낸 티셔츠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안게임 갔다 와서 지금 출연했네요. 직박님 티셔츠. 왜 저래? 이걸 찍을 수 있는 티셔츠 아이템이에요. 맞아요. 아, 생각보다 못생기게 나오네. 생각보다. 이분데 이게 이쪽으로 꺾여서 쓸 수가 없네. 아니, 쓰면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늦게 보이니까 이게 되게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게 알... 되네. 취소를 할 수가 없구나. 어, 나쁘지 않네요? 자, 포즈 좀 취해봐. 자, 자, 자. 아유, 이따가 쓰고 사진 찍을 거예요? 네. 언니, 아, 그거 뭐... 사람 초점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무시하는 거야? 아니 배경이 선명하더라고 무슨 사진이 내가 봤어. 아, 내 그거 기술이야.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너 입에 그거 바르고 웃지 마. 뭐야? 케이크? 아니야. 연고. 축하합니다. 10시의 왕 배성재. 이걸 어떻게 먹지? 이거 그거 해요? 할까? 쌍텐저를 어, 꼭 굳지 마봐. 왜요? 왜요? 오빠 얼굴이라? 어. 굳지 마봐. 그냥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꼿꼿이 마. 코에다가 여기도 안 돼? 축구공도? 굳지 마. 최대한 사진 찍고 초 정도는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공중초. 어때? 그리고 그건 어떤 게 아니지? 그거 두 개는 태진 언니 거예요. 공중초. 하지 말란 또 안 해. 그래 그렇게 되고 있다. 나 또 초점을 촛불에 맞춰볼게. 이분들 어디서 구했대? 오, 정민 언니 번에. 정민 언니 인스타 아닐까? 축하합니다. 우와, 폭포. 쌍텐절 축하. 오빠 불어. 내가 축하를 받은 거 아니잖아. 오빠가 DJ인데. 그러니까 좋아라도 하세요. 난 좋은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텐텐절 10주년 때 난리다. 텐텐절 10주년 10시 완전 10분, 축제다. 10시 10분. 어, 10시 10분 10초. 이거 변정민이 자료 남겼구나.
축제다 축제야. 베라인 케이크. 그거 오빠가 다 가져갈 거예요? 이거? 네, 다 저 주의 저 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 중에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씩 주게. 손님? 아. 매번 내밀어 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이걸 달라 그러지. 아니, 케플러부터 한번 시험해 볼까 봐. 드릴까요? 아, 그거 저거 어. 오! 됐어? 보여? 응. 잘 보여? 보여. 테이프가 필요 없네.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아, 라디오 오랜만에 하네. 댓글 보이세요? 다른 거 하나 놔드릴까요? 아, 이거 그럼 뺄까? 어, 아니, 보이는 게 이쁜데? 그치? 네 옆으로 응. 너 그 하드 이렇게 지금... 할까? 보이니? 아니, 잘 안 보여? 얘를 괜찮아. 사이드로 뺄게요. 네네. 10월 10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10월 10일은 베텐 명절 상텐절. 누가 알아주나. 베텔러들이 알아주지.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쌍텐절입니다. 배성재의 텐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0월 10일 베텐 명절 쌍텐절 누가 알아주나 베텐러들이 알아주지 였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10월 10일 쌍텐절입니다. 오늘은 베텐하고 가수 10cm하고 동명의 의류 브랜드 땡텐하고 딱 세 곳에서 챙기는 명절이죠. 그래서 가수 10cm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콘서트를 하고 땡텐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합니다. 베텐은 늘 그렇듯이 쌍텐절이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 대신 10cm간의 스트리밍 당연히 하고 있고 원 플러스 원 행사 저희도 할 겁니다. 쌍텐절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매년 이런 베텐의 명절을 또 찾아와서 놀려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까지 케이크를 고급으로 보내주시고 포토카드를 또 제작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머리띠 그리고 저걸 뭐라 그러죠? 그 장례식장에 보내는 거? 장례식장에 보내는 그 화환에다가 하는 그 리본 뭐라 그러죠? 장례식장이라. 그 용어를 모르겠네. 장례식. 아, 꼭 장례식을 예를 들지 않고 예 결혼식에도 보내죠. 예 화환에 보내는 그 뭐죠? 예 그거 예 분홍색으로 된 거. 예 참 좋은 비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나운서 맞냐? 아나운서가 용어를 다 알진 않아요. 또 저걸 뭐라 그런지 하여튼 그걸로 보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창기에 그냥 재밌자고 초니 PD랑 메인 작가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쌍텐절인데 10번을 채우게 되면 진짜 큰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쌍텐절이라고 별거 있진 않습니다. 매해 쌍텐절 요일에 벌칙처럼 걸리는 그 요일 게스트랑 소소한 특집을 해왔는데 재작년이랑 작년은 정용국 씨랑 전화 연결, 정용국 대 바나나 우유, 정용국 대 자일리 땡 이런 걸 했었습니다. 껌 대 정용국, 뭐 우유 대 정용국 뭐 이런 걸 한 거죠.
오늘은 화요 게스트 남이춘 윤태진 씨와 쌍텐절 특집 대충 결정해드립니다를 할 예정이고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선물을 1 플러스 1으로 드리니까 채팅창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베텐은 녹방을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서 생녹방 일정을 확인하시고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코리아에서 맥아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2444님, 저는 다 큰 성인이지만 치과가 너무 무서워요. 최근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무서워서 울 뻔했는데 의사 간호사 선생님께서 안 아프게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치과는 뭐 성인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무서워하시지 않습니까? 평생 인간이라면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치과. 근데 스케일링은 딱히 무서운 거 아니지 않나요? 물론 가끔 스케일링 할 때도 아플 때는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2619님, 고2 수험생입니다. 중간고사 끝나서 5일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딱 5일만 누구보다 신나게 놀고 싶은데 시험 끝나고 할 만한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게임이 최고 아닙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그거보다 더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 캠프를 추천하신 분 있고 상하차 알바를 추천하신 분 있고 상하차 알바하면 공부가 재밌어지긴 하겠죠. 아무튼 게임이 제일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행? 예, 여행은 별로예요. 예, 몸이 힘듭니다. 전병곤님, 그러고 보니 두 달 뒤면 크리스마스군요. 배디는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신가요? 뭐 배디나 우리나 다를 거 없겠지만요. 누가 10월부터 크리스마스 계획을 짜나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있을 분들도 10월부터 짜진 않을걸요? 짜나요? 10월 초에 크리스마스 계획 짜는 사람 있나요? 없죠? 무슨 업체, 백화점 뭐 이런 데서 업무로 뭐 이렇게 트리를 이번에 몇 인치짜리 들여올 거다 뭐 이런 거 업무로 하시는 분들 말고는 계획을 미리 하시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아, 예약은 미리 해야 된다? 모르는데 막 치는 사람들이 있어. 예약해본 적도 없으면서 예약 가야지. 버닝 이벤트 추천드리고요. 0891님, 최근에 유칼립투스라는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 이름은 베디예요. 베디가 무럭무럭 잘 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랑 관련 있는 거 아니죠? 유칼립투스는 그 코알라가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아닌가요? 코알라가 먹고 그죠? 반려베디 토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반려베디는 좀 이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식물이 옆으로 찌나요? 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예. 잘 자라겠네 라고 하시면 좋고 되알라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립니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코너 가겠습니다. 베텐 초대석에 아이유님을 모실지 김연아님을 모실지 마피아 코너에 유재석님을 모시고 3인 마피아를 할지 한효준님 고윤정님을 모시고 4인 마피아를 할지 시간을 허비해서 마음껏 상상해 주시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오늘은 쌍텐절이니까. 쌍텐절에 만나는 익숙한 얼굴, 친숙한 목소리, 쌍텐절 특집 게스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쌍텐절이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 쌍텐절보다는 이제 배탄절. 어, 아. 3월 28일. 예. 명절이 맞네요. 저 개국 기념일에 자주 당첨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 쌍텐절에 오셨습니다. 아. 지난주는 좀 골골거리셨다면서요? 제가 아, 없을 때? 감기 걸려가지고 네. 근데 지금 조금 살짝 남아있고 많이 나았습니다. 어, 그 7662님 루다씨와의 커플룩을 이번에는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아 이게 루다씨가 입고 왔던 옷이 저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제 아는 척을 했어요. 이 옷 저도 똑같이 있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입고 와라 했는데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져가지고 어. 완전 한여름 옷이거든요. 예, 예. 반팔 블라우스라서 네 그래서 입고 오지 못했다. 아 그 더우다 또 루다 씨는 없고 네 루다 씨도 여기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여러분 이제 강점기가 시작됐습니다. 적응하시고 예 시대는 다시 돌아왔어요. 네 2주간의 휴가 끝났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났고 아시안 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제는 어, 수그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그리고 계엄령 바로 선포합니다. 자, 아무튼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아시안 게임 어떻게 보셨는지? 아, 정말 재밌게 봤죠. 뭐 야구, 축구. 저는 근데 이번에 탁구랑 배드민턴을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아, 네, 그렇죠. 진짜. 특히 그 배드민턴. 배드민턴 이세영 선수. 안세영이요. 아, 안세영 선수. 네. 아, 죄송해요. 어디 가서 재밌게 봤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 죄송해요. 네. 아, 봤는데 어떡해요, 그럼. 예, 네. 그래, 그래. 이름을 헷갈렸네요. 모르실 수도 있죠. 네, 네. 아, 너무, 와, 그,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편안하게 봐가지고. 와, 진짜 중국 선수를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투혼을 마지막에 보여주셔가지고 온 국민을 또 감동시키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배드민턴이 저는 이렇게 힘든 스포츠구나라는 게 네네. 너무 가볍게 치니까 잘 몰랐는데 중국 선수가 하다가 막 숨 차가지고 못 따라갔잖아요. 예예. 막 주저앉아 헐떡거리는 걸 보고 아 진짜 힘든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어, 체력이 안세영 선수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또 부상이 있으시다는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멋있는 말 했잖아요. 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면 그때 가서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 이제 와. 세계선수권대회랑 아시안게임은 했으니까 네. 절반 달성한 거잖아요. 와, 내 시대가 예.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이랑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 딱 따고 이제 진짜 시대의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멋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 예. 윙크보이 비켜라고 하신 분 있고 윙크보이 중계로 보셨죠? 아 그럼요. 예. 네. SBS 걸로 봤습니다. 네네. 네. 윙크보이가 항상 춘향이 뒤로 가! 그런 거 기억나시죠? 춘향이들 남의 춘 뒤로 가! 아씨! 춘향이 빠져! 춘향이 빠지라고! 남의 춘! 뭐 이러면서 그 보다 못해 예. 배디가 너보다 누나야 라고 누나야 아, 춘향이 빠지라고! 어, 춘향이 누나 빠지라고! 누나인 줄 몰랐다고 기억납니다. 자, 어, 배텐 여신 1호 아니겠습니까? 배텐 아. 최고의 명절인데 배텐의 매력을 10개만 얘기해 보신다면 10개만요? 예. 10개는 해야죠. 아니 8년째 하고 있는데 10개만요? 아니 뭐 아, 10개나요? 네네 하나 어 일단 다른 라디오보다 차별점이 확실하게 있죠? 네 뭐요? 이 여기 팟수분들과 함께 한다는 아, 거. 채팅창. 네, 채팅창 예. 여러분들과 예. 함께 한다는 그리고 거. 그리고 두 번째. 네. 하나 나오는데 되게 쥐어짜는 느낌인데? 아니, 두 번째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열 개가 어렵다? 네, 일단 여기 청취자분들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배성재가 있다는 거. 네. 뭐 다 DJ는 있죠. 네. 예. 하지만 그 DJ가 배성재라는 거.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야, 그거 말고 안 나온다. 배성재와 어 채팅창만 있으면 배성재는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배태는 그걸로만 유지된다? 그래요. 와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배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어, 얕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최고의 제작진. 최고의 제작진? 네. 이거 어느 방송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최고의
최고의 제작진. 야, 이건 어느 방송 가서나 할 수 있는 얘기. 네, 최고의 제작진. 그리고 네, 청취자, DJ, 제작진.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느 방송 가서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 지상렬 형님 방송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게스트. 그다음에 뭐 마이크? 게스트. 예, 마이크? 게스트? 출연진? 네. 아, 본인이랑 관련 없는 사람까지. 월요일부터 엔지니어? 네. 수상 소감 얘기하나요? 채팅창에 많이 도와주시네요. 아, 노 메이크업으로 와도 된다는 거. 아, 그건 방금 라디오니까 뭐. 네. 그래요. 네. 자, 넘어갑시다. 하누리님, 아, 윤태진 씨한테 궁금한데요. 배디대 정예인 누구인가요? 이건 뭐지? 둘 중이요? 네. 당연히 배디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거 정예인 씨가 대표 DJ? DJ를 했으니까. 아, DJ? 그럼 당연 배성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요. 그렇죠. 네. 강점기 시작됐다니까요.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내셨어야지. 네. 지난주에, 아, 지난주에 보낸 게 지금 온 건가? 잘못해서? 아, 지난주에 네, 보내셨어도 배성재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왔을 때 이거 뭐 얘기하겠습니까? 자, 8777님. 윤태진 1억에 배텐만 없는 거. 아직도 수정이 안 됐네요. 이거 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수정되던데. 어, 태진님 어떻게 된 거죠? 아. 연애는 직진. 어, 이거는 심지어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거 그냥 잠깐 했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뜨거우면 지상렬. 이거는 심지어 SBS 라디오 프로그램이고요. 같은. 그리고 오시네. 이거는 어, 이미 종영한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어, 그다음에 뉴스에이 진행. 이거는 끝났죠? 네. 예. 소사이어트 게임이 심지어 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중간 시간 한주 나오고 어, 광탈한 프로그램이 심지어 여기 있는데 어, 배튼이 없다. 어. 아니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청하면 바로 수정된다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제 프로필을 제가 직접 수정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네. 근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직접. 배텐 넣을게요. 아, 제보가 왔다 뭐 이런 얘기고. 왜 네이, 이 네이땡에서 왜 이 배텐을 안 넣지? 그래요. 왜지? 네. 일회성만 필모에 혹시 넣기로 했나요?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코너 쌍텐절 특집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배튼에 관련된 아주 사소하면서도 둘 중 하나 고르기 힘든 선택지를 드리면 저희가 합을 맞춰 대신 대충 선택해 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거고요. 저희들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채팅창 재밌는 글 남겨주신 분들 열 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원 플러스 원으로 총 두 개 드립니다. 네, 참고로 대충 결정 선물데이 1주차가 선곡인데 어, 오늘은 기존 코너 선물데이 누적은 안 되니까 네, 쌍텐절을 맞아서 베텐너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 수 있게 부지런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햄버거 드립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햄버거는 즉시 통하죠. 예, 브랜드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주는 대로 드세요. 예. 자, 가볼까요? 정시호님. 스포츠라면 베디와 남이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경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일전 역전승으로 3회 연속 금메달 도전에 성공한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대 부상을 딛고 29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는 배드민턴 안세영! 최고의 어, 경기? 최고의 경기? 자, 이거 동시간대 벌어졌어요, 심지어. 맞아요. 예, 왔다 갔다 보느라 저 진짜. 예, 그래서 저도 제 종목이 아, 배드민턴과 축구인데 네, 배드민턴을 그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에 무려 세 종목이나 진출했어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결승 종목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궁금했는데 안세영 선수 종목이 맨 뒤로 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축구랑 겹쳐가지고 제가 중계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동시간대에 벌어졌거든요. 가볼까요? 축구 대 배드민턴. 하나, 둘, 셋! 배드민턴! 이건 배드민턴이라고 봅니다. 아, 예. 아, 근데 진짜 전 이거 확실히 안세영 선수 예, 경기를 너무 인상적으로 본 건 맞는데 네네, 최고의 경기는 저는 축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군요. 예. 아니 뭐 축구 금메달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거의 스트레스 없이 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축구는... 역대급 노 스트레스 금메달. 그쵸? 축구는 그렇죠. 예,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만큼 잘 운영한 거고. 아니 근데 대단한 진짜 선수들이었고 피지컬에서 밀리지도 않고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따내서 지난번 자카르타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예, 고생하지 않고 딴 것 같은 느낌인데 안세영 선수는 중간에 굉장히 부상도 있고 맞아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안세영 선수도 원래 무난하게 탈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황선우 대 안세영했으면 좀 고민했을 텐데. 아, 그랬으면. 예. 그렇고요. 하나 틀렸습니다. 오늘은 틀리는 거에 대한 저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틀렸네요. 자, 다음은요. 안경통통이님. 남해춘은 공포특집 페널티가 있는데 베디는 없잖아요. 남해춘 충코노 3회 연속하면 베디도 페널티 받읍시다. 먹방 벌칙으로 하나 고른다면 딸기 김치찌개 먹방 대 삼겹살탕으로. 삼겹살탕으로? 이게 뭐지? 삼겹살에 그러면 설탕 코팅을, 설탕을 하는 코팅하는 건가? 거지. 있어요? 이런 게? 아니 없죠. 만든다는 거겠죠. 삼겹살탕. 딸기 김치찌개 먹방 대 삼겹살탕으로. 하나 둘 셋. 딸기 삼겹살. 김치찌개. 딸기 김치찌개는 벌칙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삼겹살탕으로 너무 맛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르면 당연히 딸기 김치찌개를 고르겠죠. 네. 제가 고를 만한 걸 고르셔야 맞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를 만한 걸 고르셔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제 벌칙이면 당연히 덜한 걸 고르겠죠. 역시 사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두 개나 틀렸습니다. 네. 생삼겹탕으로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건 좀. 삼겹살탕으로는 못 견딜 것 같아. 고기에 단게 있다. 딸기 김치찌개는 김치가 워낙 강하니까. 맞아요. 예, 어떻게든 이제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겹살탕으로는 전 탕으로 자체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 진짜요? 일단 땡기지가 않아요. 너무 달아 보여가지고.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아니 그 초콜릿이나 뭐 단 걸 좋아하는데 탕후루가 그렇게 막 땡기지 않더라고요. 그 크리스땡 도넛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 나왔을 때는 줄 서서 먹는 것 때문에 네. 몇 번 먹었는데 저는 전통적인 도넛을 좋아합니다. 아, 네. 뭐 막 설탕 묻혀 있는 아니요 그냥 그 좀 담백한 도넛. 아. 담백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빵에 가까운 도넛을 좋아합니다. 아. 네. 두 개 틀렸고요. 10cm에 딱 10cm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도넛 없어졌나? 뉴욕 어쩌고 도넛 있었는데. 약간 그 시장 도넛스 같은 거 모델 있었는데. 시장? 뉴욕 무슨 도넛스 명동에 하나 있었는데. 뉴욕이 아닌가? 그 체인이 하나 있었는데. 뉴욕 플랜트 도넛이에요? 뉴욕 플랜트? 그런 것 같은데. 2007년에 명동 1호점을 오픈했었대요. 근데 나갔어?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진출했다? 그러면 외국 건가 보네. 지금 부산에 아 강남에도 있나? 베이글이 유행이라고요 요즘에? 런던 베이글? 난 런던 베이글 아직도 맛을 못 봤어. 런던 베이글 우리나라 거지? 네. 거기 종 아 거기 어디지? 경복궁 거기 언니 먹어봤어? 런던 베이글? 아니 나도 안 먹어봤어. 거기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오빠가 말한 도넛 플랜트 뉴욕 시티 도넛은 부산에만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아주 플레인이 되게 맛있었는데 이건 여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맞아 맨날 줄 서 있어요.
그냥 스타벅스의 그 뭐지? 무슨 말총 말총이 아닌가? 말총, 말총 베이글이 아니라 무슨 뭐라 그러지? 바질? 아니 무슨 앞에 두 글자 붙어 있는 베이글. 말차? 아니 말차 말고 말총은 아닌 것 같아. 말총 말총일 리는 없어. 뭐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 두 글자. 그거 맛있어? 드셔보실 분 없나요? 녹차 말고 생크림 카스테라 스타벅스 거 그게 제일 맛있어. 말차 말고 탕종. 아 탕종. 탕종을 왜 말총이라고 그래? 탕종. 탕종이 뭐야? 몰라. 탕종이 앞에 붙어있길래 먹었더니 뭔가 맛있는 것 같은데. 탕종 기법? 고온에서 로베르토 바주. 응? 고온에서 데친 걸 탕종이라고 하나군요. 데쳐? 베이글을? 아 늙기 싫다라니. 여러분 너 탕종 뜻 몰랐잖아요. 탕종 식빵도 맛있다고? 아 뭔가 만드는 방법인가 보다. 탕종과 말총 뭔가 비슷하지 않나? 탕종 말총 전혀 안 비슷한데. 그래 메론빵 맛이. 그 어디라 그랬지? 여기야 목동이야 오빠. 목동이야? 응. 거기도 줄 서야 되나? 줄 서야 돼? 줄 서야 된대요. 아 그래? 진짜 맛있어. 그건 진짜 야, 크림빵 하나 다 먹는 유일한 빵. 근데 놀랍게도 목동에 배달이 됩니다. 진짜? 막 그거 배달의 민족 이런 걸로? 네 제가 찾아봤어요. 시키면 되겠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쌍텐절 특집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하고 있고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 저희가 많이 맞으면 여러분께 오늘 햄버거를 드리는데 두 개나 지금 틀렸습니다. 네. 최대한 맞춰볼게요. 맞아야 돼요 오늘은. 네네. 아무것도 안 걸려있기 때문에. 오케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님, 배디 없이 방송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예인과 이섭의 생방송대, 정용국과 침착맨의 생방송, 이 중 뭐가 더 위험할 것 같으세요? 위험! 생방송을 한다. 위험! 예인과 이섭, 용국과 침착, 잉섭, 렁침. 더 위험할 것 같은 거. 뭐가 더 황금밸런스냐? 더 약간 수투다 수투 각으로 잡으면 되나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가 좀 더 방송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고 제작진이 긴장할 것 같느냐 네. 같으냐. 네. 하나 둘 셋. 잉섭. 그렇죠. 네. 정용국과 친척맨은 전문가들이죠 이제. 그렇죠. 방송인들이에요. 예. 이제는 방송을 알아요. 네. 아 그리고 정용국 씨는 옛날부터 레거시 맞아. 방송인이기 때문에. 맞아. 절대로 사고 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초창기에 한 15년 전에 이미 사고를 많이 쳐서 잘려본 적 있거든요. 잘려본 적이 많아요. 정용국 씨. 아. 특히 SBS 라디오에서 너무 많이 잘려봤어요. 아. 예.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심지어 SBS 라디오에 이제 고정 출연을 확정하고 출연을 이제 한 날에 하고 나와서 이제 생방송하고 나오자마자 이제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잘린 적도 있어요. 그날 방송 때문에요? 예. 그날부터 고정이었는데 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아 그래도 되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네요. 또 그 제 덕분이죠. 저처럼 오래 같이 한 BJ가 없죠. 그래서 이 철문 있지 않습니까? 네. 철문을 열고 하차 통보 받은 경우도 정말 드물거든요. 아 저기 오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보통 열고 나가면 뭐 매니저한테 그쵸? 통해서 후에 통보하고 맞아요. 문자로 뭐 전화로 그치, 뭐 이렇게 맞아. 하는데 문 열자마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어떡해. 예. 입장과 동시에 컷이 아니라 이제 퇴장과 동시에 컷. 예. 그랬으나 이제는 세상을 잘 안다. 네. 침착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예인 씨도 사고를 칠 사람은 아닌데 이섭이 이제 여기 있다는 게 이섭은 그쵸. 아직 모른다. 사고를 친다기보다는 예인 씨가 이섭의 그 날것을 수습을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아직은. 이섭님은 일단 네. 뱉어놓고 그쵸. 뭐 잘못됐습니까 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둘이 같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생방송이면은 잡아줄 예. 사람이 없다. 네.
저도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뱉어놓고 가거든요. 아, 진짜? 네. 아찔하시나? 침착맨은 위험 신호를 약간 보여줘요. 방송에서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그럼 이제 컷해도 되거든요. 네. 자, 하나 맞았고 다음은요? 송지영님, 인생에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공연이라면 배디 노래 남이춘 댄스 대 남이춘 노래 배성재 댄스 뭐가 좋으세요? 둘 다 없어야 되는데. 백코노냐 춘코노냐. 백코노 춘댄스. 인생에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공연이라면? 왜 해야 되죠, 이걸? 0번만 해야 되는 건데. 채팅창에 이건 다쿠가 귀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둘 다 최악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허, 배디 노래가 듣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클로이 후자요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하나 둘 셋 전자 춘코노 후자죠 틀렸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이유 없어요 네, 네. 다음은요? 최진현님, 만약 일일 체험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 하시겠어요? 돈을 많이 주지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정용국 사장님 곱창집 알바. 무급으로 하루 종일 지혜 예인 매니저 알바. 일일 체험. 돈 많이 주지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곱창집 알바. 무급 지혜 예인 매니저 알바. 정용국 대 재란. 자, 하나, 둘, 셋! 정영국. 채팅창도 닥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혜 예인에게는 딱히 청취자분들도 그다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뭘 굳이 매니저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뭐고? 굳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돈 받아야지. 그럼요. 네. 제가 보기엔 여기 유급으로 했어야 밸런스가 맞다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유급이고 조금 차이가 났어야 돼요. 예. 그렇죠. 걔네 까다로워 보이더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다른 연예인들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면 생각해본다. 그렇죠. 이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면 이분들이 기꺼이 하겠죠. 무급으로도. 오, 기꺼이. 근데 이제 해외도 내 돈 내고 간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지혜 예인 씨는 베텐에서만큼은 이제는 자주 네. 우리가 이제 귀한 줄 모르게 돼버린 거죠. 자, 두 개 맞고 세 개 틀렸고요. 다음은요. 삼다땡 매니아님, 베텐이 낳은 최고의 별명은 남이춘 대 베뚠뚠. 자, 하나, 둘, 셋. 남이춘. 배뚠뚠은 이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배뚠뚠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예요? 라고 합니다. 직관적이지 않아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아. 네. 그리고 남이춘이 압도적이죠. 네, 예. 남이춘은. 본명 같죠? 네. 네. 그 다음은요. 밖에서도 배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보다 미춘님 미춘님이라고 더 많이 그쵸? 불러주세요. 네. 요요 이즈 커밍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시안 게임 때 조금 먹긴 했습니다. 아. 예. 어쩔 수 없어요. 중계 기간에는 소리를 계속 질러야 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먹는 그거고 또 도시락이 제공되겠는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찝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만큼 타격을 입지 않았다. 예. 카타르. 카타르 때는 정말 위험했죠. 자, 다음은요. 김영진님, 만우절 특집으로 더 끌리는 코너는 무엇인가요? 일침에 최적화된 정용국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대 고학력자 이종범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대신 용국스님은 슈트의 위험이 있고 종범 작가님은 노잼 위험이 있습니다. 정용국의 비참, 이종범의 용한 상담소. 더 끌리는 거요. 만우절 특집. 자, 하나, 둘, 셋! 용국 비참! 비참. 재밌는 걸로. 닭전이지라고 하신 분. 네. 재밌는 걸로 골랐어요. 이건 김영진이란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 네. 밸런스를 맞게 보내야지. 뒤에다가 다른 걸 썼어야 돼요. 예.
이종범의 프로듀스 1077. 이를 쓰면 밸런스 맞죠? 괜찮다. 네. 네. 정영국의 비연의 챔피언스 아니면 이종범의 뭐 마피아 게임. 네. 그랬으면은 이제 초대 손님들도 오고 두 분 정도. 예. 그럼 밸런스 맞죠. 김영진님이 밸런스를 할 줄 모르네요. 자 다음요. 김지연님 더 보고 싶은 배성재 모습은 수염 기른 배성재 대 복근 있는 배성재. 어 어렵다. 둘 다 괜찮네요, 그죠? 예? 어, 근데 수염을 길러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이렇게 침님처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갔죠. 예. 그냥 이제 못 깎아서 군대에서 이제 면도를 못하게 해서 한 2주 가까이 이제 수염을 길러졌을 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침착맨처럼 길어지진 않았었어요. 아, 그럼 약간 좀 조금씩 나는 편이신가요? 어, 아니, 나긴 나는데, 그렇다고 침착맨처럼 이렇게 덥수룩하게 되진 않고. 예. 이렇게. 하, 보고 싶은 배성재 보세요. 자, 수염 대 복근. 복근에 베레나루가, 베레나루 수 있다면? 우와우! 베레나루는 조금은 다 있어요, 남자들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어, 진짜 소름 돋아. 베레나루입니다. 베레나루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또 교정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베레나루는 뭐 당연히 그 표준어는 아니죠. 구레나루의 배버전이죠. 이런 것까지 설명해드려야 돼요. 베레나루. 예, 여의나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의나루 아니고 베레나루. 예, 배생이라고 하신 분. 예. 자 하나 배워가네라고 하신 분 있고 설명하지 말라고 자꾸 떨쳐내려고 하는데 더럽다고 표준어인 줄 아셨구나. 뭐가요? 베레나룻? 그쵸. 구레나룻만 이제 있는 거고 근데 다들 구렛나루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뭔가 구린내나게 구렛나루 구렛나루 그러시는데 베레나루 구레나룻입니다. 구레나룻. 예. 베레나룻. 예. 배생이가 더 느낌 온다라고 하시는데 배생이급은 아니에요. 아, 자. 아, 더 보고 싶은 배성재 모습. 하나, 둘, 셋, 복근. 어. 네. 베레나룻을 다들 원하시는구나. 바프성재라고 하십니다. 베레나룻을 원하시는구나. 자, 일단 다섯 개 맞았고요. 다음은요. 백동호님, 베텐너에게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베텐 듣는 여친 사귀기 대 후여친 베텐 입문시키기. 베텐 듣는 여친 사귀기 대 여친을 사귀었는데 베텐에 입문시키기. 베텐너 여친 대 후여친 베텐. 더 가능성 있는 거요? 아, 둘 다 가능성 진짜 없는 밸런스를 잘 맞추셨네요. 그죠? 네. 예. 작가 엎드려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딴 게 균형이 맞냐. 그렇죠. 이거는 균형은 맞아요. 근데 0대0이죠. 네. 0대0 균형. 0과 0이 과연 이 밸런스가 맞는 걸까요? 의미 없는. 예. 축구에서만 0대0은 균형이 맞는다 그러죠. 예. 무와 무. 자.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것. 하나, 둘. 전자후자로 가죠. 베텐 되는 여친. 아, 베텐너 여친. 후여친 베텐. 네. 아, 후여친, 아, 이걸, 그러, 이거 줄임말로 갈까요? 베텐너 여친, 후여친 베텐. 네. 네. 하나, 둘, 셋. 후여친 베텐.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요. 복근 성재가 더 가능성 없다. 근데. 베텐너 여친은 너무 이제 상상이잖아요, 그죠? 대신 근데 아, 베텐을 듣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성 그 상상이 너무 그렇잖아요. 베텐을 듣는 여자와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근데 후여친한테 아 내가 듣는 라디오가 있는데 베텐이야. 저 몰래? 아, 그래? 어 이거 웃긴다. 뭐 이렇게 아, 되는 건 그래. 그나마 아 예. 그러네요. 예, 큰 물줄기에서 색강이 하나 삐져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뭔가 이상한 물줄기 둘이 만날 수 있을까? 베텐너 예. 베텐을 들었다면 들었으면 어, 네. 안 되겠네요. 그렇죠.
유니콘 여친을 만나느냐 아니면 만났는데 뿔이 돋느냐 이 두 가지죠.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다음은요. 조영희님. 배디 돈 내고 일했으면 좋겠는데요. 프로듀스 1077 할 때마다 10만 원 내기랑 돈 안 내고 프로듀스 1077 안 하기 중에 뭐가 나으세요? 아, 배디라면. 아, 제가 돈 내고 일하라는 그 밈 가정하에 프로듀스 1077 할 때마다 10만 원 내기랑 돈 안 내고 프로듀스 1077 안 하기 10만 원이냐 코너 폐지냐 그래요. 10만 원 그 어디다 내나요? 몰라요. 나라에 내라는 거겠죠. 건 바이 건 10만 원이냐고 물어보는 질문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10만원! 저는 코너를 폐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청취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다들 우리가 손해다, 라고 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힘들어. 제가 저조차고 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네.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척박한 배튼에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프로듀스 1077이 생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대신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10만 원 내겠다? 네. 아유, 얼마라도 내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예. 100만 원도? 네? 100만 원도. 그걸 왜 내죠? 사인 CD 그럼 다 내놔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써있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드립니까? 못 드리죠. 자, 다섯 개 맞고 다섯 개 틀렸고 다음은요. 네버엔딩 요요님. 100일 동안 남이춘 노래춤 금지시키기와 배성재 눈욕 금지시키기 중 누가 더 먼저 약속을 깰 것 같으세요? 눈욕을 금지시킨다? 자, 밸런스가 좀 이상한데? 자, 춤 노래 금지, 눈욕 금지. 누가 더 참기 힘드냐? 남이춘 대 배디. 하나, 둘, 셋! 배디. 남이춘! 진짜 웃기다. 아니, 춤 노래를 못 참아?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눈욕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죠. 지금 감으면 되잖아요. 눈욕 하고 싶을 때. 눈 살짝 감으면 되죠. 네. 자, 다음요. 하용우님. 더 빨리 결혼할 것 같은 사람은 배디 대 메인 작가. 하나, 둘, 셋. 배디. 내가 이거엔 질 수가 없지. 자, 다음요. 네. 최준호님. 배디의 최애곡은 에스파 도깨비불 대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도깨비불 대 그아사. 하나, 둘, 셋. 도깨비불. 그아사. 뭐야? 왜요? 그아사다. 예? 그아사다. 카리나 대신에 그아사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의 그 어린 시절을 함께한 노래인데. 예. 아니, 도깨비불이 굉장히 잘 그 만든 노래다. 이렇게 얘기했지. 제가 언제 저의 최애곡이라고 했습니까? 아. 예. 그렇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노래 하나를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자자. 다음은요. 한지영님. 더 졸린 코너는 왁서구 대 털종범. 하나, 둘, 셋. 털종범. 왁서구. 와, 그래도 떠난 사람을 하나 써야지. 여기 있는 사람을 드냐. 그리고 이건 왁이지. 털종범이 얼마나 에너지 넘치게 하는데. 근데 일단 왁서구와 털종범에서 털종범이 누가 봐도 텐션 차이는 있죠. 이성향으로 텐션 높게 그쵸. 에너지 높게 준비도 해와가지고 맞아. 쏟아내는 거. 왁서구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고요. 이렇게 뭔가 계속 기어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신기하게 왁서구 기자가 있을 때는 자지 않았는데 털종범 작가님은 예전에 잠이 왔던 걸까? 지금은 안 잡니다. 사패춘. 영화 네. 코너로 바뀐 뒤로부터는 안 자는데. 네. 네. 자, 다음은요. SVB.222님. 베텐의 대표 아이돌은 베텐이 나온 걸그룹 주춘주춘. 베텐의 굴러들어온 아이돌 러블리즈.
대표 아이돌? 자, 주춘주춘 대 러블리즈. 하나, 둘, 셋! 러블리즈! 예, 주춘주춘이 뭐야? 왜, 자, 러블리즈랑 비할 건 아니죠. 예. 자, 다음요. 이태수님. 빨리 가죠. 베테는 정말 중독성 있습니다. 성대미남 배성재 때문일까요? 개성 있는 게스트들 때문일까요? 베텐 인기 비결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DJ 대 게스트. 어허. 이거는, 네. 답이 정해져 있죠? DJ 대 게스트. 하나, 둘, 셋. 게스트! 저도 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예, 저는 능력 있는 게스트들을 마음껏 그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맞아, 맞아. 축구로 치면 심판의 역할. 아~ 심판이 오늘 없었던 것처럼. 예. 사실은 이제 게스트보다는 파수들이죠. 맞아요, 예, 맞아요. 청취자분들이고. 네. 예. DJ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VAR실. 예. 다음은요. 이현주님, 배성재의 매력 포인트는 눈 대 코. 매력 포인트? 눈 대 코? 매력? 눈이 나쁘냐? 매력? 자, 하나, 둘, 셋, 눈! 아무거나 찍었어요. 저도요. 예. 자, 다음은요. 김경은님, 더 싫은 것은 배성재 남이춘 안 사귀는데 뉴스에 열애설나기 대 안 사귀었는데 둘이 헤어졌다고 지인들에게 소문나기. 열애설 대 결별설. 너무 싫으네요. 진짜 싫네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런 건 혹시 또 이거 자체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쇼츠 가게이기 때문에. 네네. 네. 이상기님 거. 내 지인이 배성재라면 더 듣기 싫은 썰은 축구 썰 대 장군 차 썰. 둘 다 재밌지 않나요? 둘 다 맛깔스럽지 않나요? 제가 그 예전에 트위땡 개인 방송을 할 때 네. 다들 또군차 또군차 아 축구 얘기 지겨워 막 이러면서도 제가 썰을 풀기 시작하면 또 다들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예. 어디서요? 예? 은근히 저형 썰 푸는 거 꿀잼이야 이런 글들이 한두 번씩 보입니다. 한두 번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은근히 긍정적이시네. 집중되는 게 보여요. 엄청 긍정적이시네요. 내가 이게 쓱 풀면 다들 좋아해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막 100개 악플 중에 하나의 선풀로 막 다 좋아하는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그때를 그리워하고 앱텐 언제 다시 하냐. 하지 않습니까? 예. 축구 썰 대 장군. 앱텐을 다들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왜 안 하세요?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바쁘니까. 예. 자, 언론 장악 그만하라고 하시고. 자, 아무튼 더 듣기 싫은 썰. 축구 썰 대 장군 차 썰. 하나, 둘, 셋. 장군 차 썰. 재밌는데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경험 자체를 아마 거의 못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베디가 해주는 축구 썰은 되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좀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장군차 썰은 굉장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장군차는 이제 다들 또군차로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용으로 쓰기 때문이죠. 아. 그냥 장군차를 몰았을 때도 이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뭔가, 근데 이제 실제 장군차를 몰았던 시절의 얘기를 길게 하면 에피소드형으로 가면 네. 재밌어요. 네. 앞부분 타이틀만 잡고 내미니까 또군차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제가 예. 장군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렇죠. 거기까지만 나오니까 다들 또군차! 으악! 으악! 질색하는데 에피소드형으로 또 썰 풀면 재밌어요. 네. 형 정신 차리라고 하시면 되고 재미 통제하지 말라. 열받는다. 얘기했죠? 강점기 시작됐다고. 귀 벌려. 예, 귀 벌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9개 맞고 9개 틀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5대5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무승부. 자, 광고 듣겠습니다. 다 했다, 다. 처음이다. 몇 개 주는 거야? 아니 주는 거는 10명 주는 게 맞고요. 10명에 1 플러스 1 맞고 이게 6맛이구나. 10? 9개인데? 카운트가 잠시만요. 이게 하나가 틀렸어. 내가 썰 풀면 재밌어요. 네. 정신 차리지 않아. 열받네. 얘기했죠? 강점기 시작됐다고. 귀벌려. 예, 귀벌려. 10 맞았네. 자, 10맛 때 8틀이야. 네. 응? 10번 맞았어요. 아, 그래? 광고 전 자아부터 다시 드릴게요. 10만 8틀입니다. 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맞은 개수가 10개. 오, 또 쌍펜질을 하고 10개 맞았네요. 8개 틀렸습니다. 틀린 게 너무 많네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다 맞아도 되는 건데. 자, 10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광고 듣고 들어옵니다. 잘 풀릴까? 랜덤으로 뽑아. 아니, 반대. 이건 매직박 몰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10명 돼서 10명 채팅창에서 10명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동그라미 친 사람만? 네네네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쌍텐절 특집 대충 결정해드립니다를 해봤습니다. 저희만 아는 명절, 여러분과 저만 아는 명절.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당근 케이크도 보내드리나요? 네. 네.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당근 케이크 일단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의 스코어 저랑 윤태진 씨 의견이 10개 맞고 8번 틀렸기 때문에 선물로 10분께 햄버거 세트를 1 플러스 1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포그방님, 루트레이님, 워린천강님, 원라이프님, KH님, 스브스첩자님, WINPOWE 윈파워 3님, 머보지님, 게롤 트리비아님, 굴지애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햄버거를 드려야 되니까 sbs10@daum.net으로 캡처본을, 본인 아이디 캡처본과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려고 하는 거는 뭐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법원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자, 쌍텐절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뭐 연하 때와 다른 특집이죠? 선물 많이 나갔으니까 네, 햄버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네, 끝곡은 멜로망스의 초대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사식으로 햄버거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빨리 끊었네. 저 뭐지? 언박싱. 탈진이랑 된 거예요. 이거 위에 거? 두 개 다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리, 뭐 종아리 마사지 하는 고맙습니다. 햄버거 어디 거야? 버거킹. 버거킹? 오, 그럼 뭐 포스텍? 와퍼? 포스텍이라고 안 하나? 그 내장 들어가는 거. 아, 그래요? 패티 내장 들어가는 거. 패티 내장? 원래 와퍼에 패티에 내장 들어가. 와, 너무 헤비한데?
스테커인가? 어, 뭐야? 포스테코 글루. 더 길게 만화랑 산책 갈 때 쓰면 되겠는데 더 길게 이렇게 아 귀엽다 흰둥이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흰둥이 있어요 맞아요 오잉 오잉 지금 뭐야 이게 다른 캐릭터인가 봐 얘 왜 흰둥이인가? 아니 이게 흰둥이 아니 다른 캐릭터 우잉 이거 어떻게 떼요? 뜯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가능? 이거 가능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잉 행운 보적 아, 너무 아파. 케이크를 먹어야 되나? 근데? 그럼 정미호 케이크 얘기하기 전, 뭐 먹기 전에 저 멘트 하나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끝곡 없는 버전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끝인사 해주세요. 자, 끝인사 해주세요부터 끝곡 없이요? 주시고, 네, 끝곡 없는 버전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배성재의 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성재의 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개서 안 보여, 피자. 약간 하트예요. 하트 선글라스. 킹 받는다고요? 케이크를 그럼 지금 좀 네 뭐 케이크를 젓가락 고맙습니다 케이크 커팅 하시죠 응? 케이크 그걸 썰으라고? 반갈주 아, 이 포즈로 하나 똑같이 찍으면 좋겠는데. 아, 찍어. 내가 사진, 들어줄까? 사진 찍고. 그래, 사진을 찍고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음에 드셨나봐요. 어, 처음인데? 괜찮 처음인 것 같아. 찍어놔야지. 사진 찍는 거 처음 보는 거. 아, 아니, 이거 지금 익숙한 적으로. 진짜 처음 보지 않아? 찍어놔야지. 포카바 하나씩 들까봐요. 이걸 뭐라 그랬다고? 그냥 리본 아니야? 화한 리본? 화한 리본? 화한 리본? 축한 리본? 옛날에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화에 붙이는 장례식이 너무 웃겼어 내가 허환을 보내는 데는 장례식 밖에 없거든 근조리본 사진 찍을게요 하나씩 볼까요? 오빠 머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 그
그 앞에서 찍어. 아 그래도 매주. 응? 앞에서 찍어도 되는데, 그지? 앞에서? 이건. 아 이거 앞에서. 어떻게 이거 넘어질 건 무서워.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축. 썰어볼까? 요 썰고, 저 썰고. 칼이 어딨지? 여기 있어. 어? 칼 아까 거기. 여기 있어. 아, 아. 조미컵 있어요? 없으면 제가 여기 지금 갔다 오고요. 조미컵 이렇게 없어요. 있어요? 어? 저거 핥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부자야? 저거 그냥 갖다 버리기? 우리 무슨... 있어요, 있어요. 저 가져 있어요. 아, 저 밖에 있어? 네, 여기 사람만 있어요. 내가 가져가. 안 가란다. 이거 안 찍어? 잠깐 내가 찍을게. 따라. 잠깐 나 피지가 준비되고 있어. 가까이서 안 찍고? 안 찍을게요. 킹스맨. 감사합니다. 너무 잘. 킹스맨. 오빠 너무 잘나게 자른 거 아니야? 킹스맨 커팅. 장난 아니다. 쭉. 반달죽. 근데 케이크 맛있을 것 같다. 안에 그거다. 과일. 골드키? 잠깐만. 골드키 같지 않아? 배트맨 만수무강 하세요. 음악도 킹스맨이었지? 네. 어. 자기 그건 터지는 음악이잖아, 그지? 네. 자기 몸을 조성고 뭐 드실까요? 이제 먹어야지. 나 맘만 먹을래. 응. 좀 가져와서 한 달씩. 여기까지만 오래. 배송제 뭐. 어, 하트 나 작은 거 줘. 하트 손 어때? 싫어. 하트 손으로. 나 좀만 더 작은 하트 손. 이렇게 하트 손으로 가져가는 거야. 떨어뜨린다. 불안하지.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오빠는 몽땡이. 작은 거 좀. 아이. 그럴 줄 알았다. 미안해. 나 괜찮아, 괜찮아. 아, 바닥 내, 바닥 내 치우게. 컨트롤을 잘한다고 믿는 근거가 뭐야? 몰라, 내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됐다. 응, 이거 빠고 잠깐만 쉬지. 실제로 여기 물티슈 있어요. 펑펑 터졌어. 젓가락 있어? 여기요. 안 먹어? 생크림을 못 먹어? 아, 못 먹는데 일단 먹어. 휘핑크림 등? 크림을 싫어해? 아, 아니요. 저 우유를 못 먹어. 아, 그래? 닭갈잎. 유당? 닭갈잎. 그러면 자, 그래도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 먹겠습니다. 골드키 맛있어. 이게 뭐, 이거 뭐 배송, 이제 오빠 손? 아니, 이거 얼굴이 있어. 아니, 근데 검은색도 하나의 맛인 거 아니에요? 위에? 아니, 안 맞는, 안 맞는 맛인데. 얼굴. 골드키가 아주 맛있네요. 오, 처참해. 여기 얼굴. 조사졌네. 이렇게 약간 손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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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어 그치 어 네 포크로 밀까요? 아 그치 그치 어 됐어 됐어 맛있네. 아 이건 딱딱한 게 아니네. 크림 크림이야. 아 그래 딱딱한 거면 승현이 줄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언니. 물질줄.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하나만 하나. 여기서 올려줬으면. 이쪽에 안 치네. 딱딱한 것 같아. 맛있다. 나 좀 더 먹을래. 여기 이 손가. 아무도 허트를 안 먹어. 어 안에 과일이 많네. 응. 그래서 좋다. 어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별일 없었죠? 제가 없는 동안. 없었죠. 아예 안 보셨나요? 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진짜 헷갈리네요. 이번에 중계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빡셌기 때문에 이게 현지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옵티브니까 그래, 아침 중계도 시키고 나도. 저녁 중계도 시키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아예 안 돼. 안 돼. 좀 맛있는 것 같아. 과일이 맛있다. 과일만 뺏어 먹고 싶다. 근데 먹으면 배송제 손도 못. 그러니까 빵은 별로 그만 먹고 싶은데.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오빠? 사고 뭉치 언니들. 눈치 봤어. 휴가 좀 가고 싶다 진짜. 가 오빠. 안녕하세요. 안 가. 가도 돼? 네. 가면 되지. 가도 돼? 응. 그럼 또 대타 DJ야? 아 그래 우리 다 같이. 아, 같이. 너네도 간다고? MT는 너네도 간다면 내가 녹음하고 가야 되잖아. 맡기고 가야 되지. 녹음하고 다 같이 가요. 녹음하고 하면 힘들잖아. 어디 갈 거야? 해외 갈 거예요? 뭐지? 어, 근데 다른 일정부터 정리 가능하세요? 지금이 딱 가능한 타이밍이긴 한데 가야 되네. 한번 쉬고 오세요. 지금 안 가면 못 가겠다. 청조 기간만 피해서. 뭐하면? 청조기가 청취율 조사 기간만 조금 피해서. 지금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가 수요일부터잖아. 이번 2주잖아. 아 뭐야 지금이 아, 괜찮다는 거야? 정말 지금 당장이요? 섭외가 그건 또 좀 이섭 대타 한번 시켜보자 안 돼? DJ 갔다 온 프로그램 없어져 있고. 아니 그게 제일 나는 그래도 정예인이 제일 웃긴 것 같아. 정예인 진짜 멀쩡 쇼부 멀쩡하게 막 타고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쇼부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쇼부 보고 넘어가요. 다음 사연 쇼부 보. 생방 때 다른 거 지적하고 뭐였더라. 맞아. 갈군다였나? 방송에서 갈구다 써도 돼요? 쇼부를 한 두 번, 세 번인가 써도. 아, 그래서 이제 뭐 보지 얼굴도 뭐 보지 마시고요, 뭐 일단 아 쌩까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얼굴도 보지 말라고? 정외인.
아무튼 야, 어, 좋아 좋아. 응. 네 핸드폰 줘. 응, 이거 그냥 놔두고. 아 그래? 요즘 재밌는 거 있나요? 지금 안 해.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 없습니까? 요즘 나온 거? 넷플릭스? 뭐든지. 데블스 플랜? 데블스 플랜 어느 방송국가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 더 지니어스 만드신 분. 소사이어. 드라마가 아니잖아. 정종현 PD. 아, 그 콘텐츠라고 하셨잖아요, 오빠가. 그거 말고. 드라마 스토리.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너 어떻게 했는데? 나 다 해줘.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야? 키는 거 어떻게? 백컴 봤죠. 백컴은 다 봤지. 바로 봤지.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었지. 그거 띄어. 무빙 봤죠. 나는 솔로 차례인데. 나는 솔로건 드라마야? 아니잖아. 야, 아 오빠 드라마 본다. 영화죠. 그래? 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한데. 근데 이제 블루레이로 소장해야 된다고. 어, 이미 끝나가지고. 강남순이 뭐야? 힘센 여자 강남순 새로 시작했어요. 최악의 악 지진이 최악이야. 어, 여기까지 등록을 한 거야? 안 했어. 아니면 이거를 저기를 해봐 언니. 초기화. 신의 탈출은 그 방송센터 안에 SBS 방송이 하루 종일 틀어져 있어서 강제로 몇 번 시청했어요. 제 타입은 아닙니다. 강제로 이제 틀어져 있기 때문에. NFL은 보진 못했는데 49ers가 지금 무패 행진이죠. 브락 퍼디를 아무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 11 모르지? 은근히 미식축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더 제일 들으러 온 거려. 보면 또군차랑 축구 얘기보다 미식축구 얘기할 때 제일 들으러 온 거려. 익숙하지가 않아. 미식축구는 더 축구랑 또근처보다 더. 미식축구는 진짜 오빠만 오는 거 아니야? 쿠팡에서 하지 않나? 시간이 없어서 하나도 못 봤는데. 그냥 나이너스 따라가시면 돼요, 이번 시즌은. 이번 시즌 1렙니다. 슈퍼볼까지 갑니다. 티빙에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 뭐지? 옐로우스톤이라고 케빈 코스트너 주연 드라마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나온 건 다 봤는데 없어졌어 갑자기. 왜 날아간지 모르겠어. 매우 재밌게 봤거든요. 한 시즌4까지 있었는데. 강추드립니다. 옐로우스톤.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 올라왔는데 시티 오브 라이즈. 그 투팍이랑 비기 그 실제 사건 영화 한 거 조니 뎁 주연. 그 영화. 넉살은 봤나? 그거 재미라기보다 어쨌든 뭐 실제 사건은요? 어, 실제 사건을 만든 것 같고. 노트리어스 빅. 그거 뭐야? B.I.G. 뭐야 이게? 열쇠? 역사를 말했나?
됐어? 탱고 같은데 언니? 발레리나? 발레리나 재밌었지. 봐봐. 발레리나 연화, 영화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그냥 예고편 보니까 본다. 그냥 되게 잔인하면서 고마워. 뭔가 그냥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아 진짜 이거 아직 안 눌러봤어. 더 재밌다는 소문이 퍼지면 불러. 아 됐다. 아 결국 하트 하트 돈만 남았는데 이거는 됐다. 한 번만 더 줘봐 혹시 한 번만 고마워. 아니 내가 무슨 일이야. 이거 물품에서 찾아야 돼 언니? 어디 어떻게 찾아야 돼? 찾는 거 나이 찾기. 나이 찾기이지 이게. 여기 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물품에 들어가야 돼. 여기 이거야. 그 사운드. 뭘 재밌게 봤더라? 아씨. 오케이. 이거 진짜. 아이폰이요? 아 아이폰은 안 하려고요. 너무 쓰셔도 돼요. 아니 여기다가 그냥 담고 쓰고. 아직 완벽한 USB-C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아직 USB-C 타입 이렇게 계속 퍼서 먹잖아. 아, 에어팟이 나오지 않았잖아. 나 진짜 몰랐어. 아 진짜?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인싸들은 거 버리지 말고. 가벼워져도 그렇게까지 가벼워진 것 같지도 않고. 추석 버닝 못했어. 아예 시간이 없었어요. 방송센터에 그냥 갇혀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에어팟 프로 C타입 나왔어요? 아 그래? 끌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바로 안 나오는구나. 안녕 안녕. 오늘 생방 뭐죠? 곱 오빠 곱창다. 고 감사합니다. 54분에 꺼꺼꺼꺼꺼. 아니 지금 바로 몇 분 가는 거 아니야? 오빠 안녕 고생.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끌게요.